저는 지금 애리조나하고 캘리포니아 경계선에 있는 무료 캠핑장에 왔어요. 정확히는 캘리포니아 쪽이고요. 저쪽 보이는 곳, 저 뒤에 보이는 산, 그쪽에 피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, 파커라는 동네예요. 예,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쪽입니다. 여기 무료 캠핑장인데요. 14일 동안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지금 도착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. 차 지금 레벨 맞추고 셋업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요거 샤워 텐트를 저번에 주문해 갖고 샀는데 아직 한 번도 펼쳐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여기서 샤워 텐트를 한번 펼쳐보고 샤워도 하고 한번 그래 보려고요. 여기가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.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해가 좀 꼬리가 길, 저 그림자가 아주 길어졌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차 앞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차 옆에 그 간판 사인, 로봇하고 방랑생활체 로고 사인을 띄워버렸어요. 스텔스 하는데 조금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. 신경이 많이 쓰여요. 그래서 떼어버렸어요. 앞에 여기 지금 한글만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오늘 내일로 떼어버리려고요.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쪽 한글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여기 현지 사람들이 어디 동양인인가 하고 그런 거 같아 갖고.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떼버린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샤워 텐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. 아주 새 겁니다. 샘핑이에요.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자동입니다. 자동. 어우, 되게 높네. 되게 크다.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. 잠깐만. 뭐가 이렇게 봉투가 많나? 됐네요, 그냥. 뭐 더할 것도 없네요. 여기가 문이에요. 네. 보면은 고리에도 있어요. 여기 고리에다가 물걸 수가 있고 여기 뻥 뚫렸는데 여기 줄로 해서 나무에다가 나무 있는 곳에서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샤워 꼭지 를 걸어갖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여기 수건걸이 있고 여기 뭐저 샴푸 같은 거 얹어놓을 수가 있고 굉장히 넓어요. 예,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. 예, 아이고 좋네요. 샤워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
샤워를 끝냈습니다. 아주 개운합니다. 접기도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, 그냥. 예. 순간, 삭삭. 저기 앞에 멋있는 캠핑카가 있는데, 저기, 예, 마구간을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 같은데 되게 멋지더라고요. 나중에 좀 친해지면은 한 인터뷰 한번 요청해 봐야 될것 같아요.